야구 인생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김웅용 감독 밑에서 1군에서 2군으로 내려가 본 일은 없지만 선발에서 제외된 게 처음 있었어요. 선발에서 제외된 게. 네. 그런 때 당시 벤치에서 이렇게 팬들이 혼자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거지. 김일권이가 벤치에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팬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난 처음 벤치 오면 선발에 못 나가고 벤치 오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승질만 나는 거야. 그러다가 대타로 한번 나가라고 그러는데 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라도 나가서 잘 쳐야지 하고 타석에서 이렇게 땅 고르고 이렇게 폼 잡는데 타이머더라고. 바꿔치기 해버려. 에? 그러니까 이거 두 번 죽이는 거잖아. 강주에서 아 타석에 나가 있는데 대타로 나갔는데 또 불러. 아니 처음부터 내보내지를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 수모는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 이게 벤치 오고 있을 때 또 틀린 거야. 그래서 나가서 바로 감독 뒤에서 그냥 벽 때리고 대가리 받고 발로 차고 소리 질러 버렸지 거기서. 여기 아 이걸 야구 하면 안 되겠다 이 양반 밑에서는 이제는. 그러다가 이제 트레이드 돼서 기존에 이제 형들은 나를 잘 알잖아. 후배들은 날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썩어도 준치라고 한가닥 한 놈인데 뭔가를 나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태평양 때 그 수모 다 삭히면서 한 시간 전에 나가서 그때가 나이가 꽤 됐으니까 몸 풀고 스트레칭 하고 웨이트 조금 하고 그러면 후배들한테 저 잘난 척하더만 타팅 가더만 아 똑같네?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난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첫 해에는 내가 3할을 쳤어요. 3할 1리로. 그래서 그때도 골든글러브를 못 받아봤어. 형은 진즉 받았는데 나는 그때 기자들하고 사건이 많아갖고 나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투표가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네, 그 다음에 62개 예. 그때 독하게 마음 먹고 치고 받고 하는 거를 김성근 감독 혹독은 사람 그 양반한테 걸렸어. 그 양반이 고참이고 스타플레이고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외야수라 아메리칸 펑구라는 게 있어요. 레프트에서 나이트, 나이트에서. 그러면은 노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옥수수 빵 같은 거 하는 바구니 있잖아요. 여기에 고봉으로 담으면 600개가 들어가, 꼬리. 그거를 한번 받아보세요. 나 그걸 받았어요. 내가 똥물까지 개냈어요. 싫어야? 그럼 내가 중간에서 야, 이 개 쳐라 해. 내가 그때가 35살이야. 그러면 알았다 이 새끼 하고 쳐주는 사람이 김성근 감독이야. 야... 그거를 한 통을 다 받고 나니까 내가 실수 이거 진짜요? 이거 우스갯소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똥물까지 나와. 이게. 그걸 다 구토를 하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3할은 못 쳤어도 2할 한 7, 8분 때를 치고 도루왕을 내가 62개를 새로운 기록을 깼지. 네? 이순철이가 쉬운 8개인가 9개로 내 거 기록을 깬 다음에 내가 어차피 또 내가 깨야 된다 해서 그때 한 70개가 가능했어요. 근데 62개로. 난 도루를 내가 맞춰 나갔지. 70개. 근데는 그때는 우리가 게임수가 내가 나는 선수생활을 10년을 했잖아요. 네. 형들은 6년, 7년 네. 했어? 네. 네. 형은 그걸 8년 했는데 나는 10년을 했어. 네. 아픈 그 사연 속에서. 근데 우리 때는 형은 그러면은 100게임에서 마무리 됐겠구만. 120게임이나 했어? 그러면 시작할 때인가 보거나 120게임을 한 번인가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80게임. 100개, 이렇게. 100개, 네. 그 다음에 120게임으로 된 게 나는 2년인가 3년뿐이 안 돼, 뛴 게. 네. 지금은 뭐 140게임이니까 그때 당시 지금 만났으면 도로 7, 80개는 쉽게 하지. 88년도에 태평양 가셨을 때 89경기였고요. 예. 지금 기억이 정확하신데 맞아요. 첫 해 3할 1, 2. 예. 그 다음에 2할. 당시에 3루타 1위였어요. 예. 5개. 오. 대단하셨네요. 그리고 120게임을 땐가? 예. 나 삼진 하나 먹었어요. 예. 그 기록도 아직까지도 하나 남아있어. 혜태에 대한 어떤 뭐 이거보다는 본인 자존심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안 무시한 그렇죠. 예. 왜냐면 야구를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이름 석자를 제대로 남기고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저기 트레이드를 아까 나 당에 저희 트레이드를 할 때 네. 88년도에 네. 그때 사실 돌아가신 김도혁 감독이 MBC에게 있었을 때예요. 네, 네. 이게 나하고 이광은이하고 원래는 맞트레이드야. 응? 그때 광은이는 김동혁 감독한테 찍혀있을 때고 네. 나는 이제 김웅룡 감독한테 찍혀갖고 서로 이렇게 맞트레이드를 하면은 그래도 물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구단 써 틀어버린 거야. 난 그거를 아 MBC를 가는구나. 그럼 또 집에 서울이 있으니까 아,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꼴찌팀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태평양으로. 태평양으로. 어? 태평양 돌핀스로. 네. 그래서 내가 안 간다. 야구 안 하겠다 하고 구단을 쫓아갔지. 사무실에 책상 서랍에 이상국 서랍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몰래 가서 해보니까 아, 없어. 그게 옆에 관리부장인가? 아.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가? 분명히 아. 내가 쫓아와서 난리 칠 거니까. 아. 사연이 그렇게 됐어요, 저는. 네. 그래서 태평양으로 어쩔 수 없이 기자들 다 모인 데서 이번 한 번만 형 기사 쓰지 마라. 동생들이니까. 어? 이거는 사연이 많은 거니까 한 번만 묵과를 해줘라. 어? 그냥 넘어가라. 그래서 태평양을 가게 됐어요. 형님 바로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됐고 근데 네. 그 됐던 게 억울한 게 뭐냐면 그게 내가 10승인가 됐어요 네. 그때 근데 그 게임이 막바지 게임이에요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쌍방울하고 게임을 하는데 핀볼 사인이 난 거예요 아 그래서 주심이 와서 경고를 주면서 지금 여기서 퇴장을 하면 10게임 출장되면 코리안 시리즈 엔트리에 못 들어간다. 아. 근데 또 빈볼 사인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캐치를 했죠. 아, 이것은 고의적인 뭐 때문에 그때 당시 내가 또 올라갈 상황이 아니에요. 10승 투수가 패전만으로 올라갑니까? 아니지. 네. 왜? 코리안 시리즈를 대비해서 주축 선수들은 그때 당시는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포수한테 볼을 던지니까 백넷으로 던졌던 거예요. 아. 모든 매스컴이 그 다음날 저한테 이제 다 화살이 왔죠. 그래서 그때 감독 그 매니저하고 단장하고 저녁에 불러서 이제 미팅을 했어요. 네. 이 상황을 보니 이제 모든 매스컴이 궁금하고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상황을 나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안 해주면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서 LG로 가게 된 동기가 네. 구단서 감독이 나를 무조건 밀어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작전을 했는데 어차피 나는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LG하고 얘기해서 나는 그럼 서울로 가겠다. 그래서 조현이라는 선수랑 그때 네, 마트레이드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것도 유망주였죠. 구단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LG의 그 정삼은 코치 네. 그 통화해서 네.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해태해서 진짜 끝날 줄 알았어요. 전혀. 근데 그때 올라가서 마운드에 딱 아, 이게 하와이에 보복이 나오는구나. 10승 투수를 코리아 시리즈를 앞두고 패전 마무리 나가서 빈볼로 퇴장을 시켜버리면 당연히 엔트리 받죠. 이 얘기는 그때 감독님한테 하신 적 있나요? 아, 없죠. 이제 그 뒤로 감독을 안 봤으니까. 아. 이제 볼 일이 없죠. 지금 연락하신 아 지금이야 네. 아니 팔순잔치도 우리 선수들이 해주고 다 했는데 지금 이제 옛날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추억 얘기니까 그런 시절 그때 당시 그 팔순잔치도 한번 물어보지 그러셨어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연세도 있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또 뭐 예전에 이제 웃으면서 왜 제자들이 그래도 다 이게 이제 스타들 됐잖아요 스타 되고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다 웃으면서 그때 LG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코리안시리즈 두 번 올라갔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네. 근데 이제 LG에서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해태에서 총무하고 군기반장하고 LG를 갔는데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LG가 분위기가 LG가. 아. 이게 우리는 선후배 체계가 잘 돼 있고 네. LG는 연봉순이더라 아. 그래서 나는 그걸 용납을 못하고 네. 선수 관리를 했죠. 분기반장을 하셨네요. 네, 하면서 그 체계적으로 딱 선수들한테 악역을 했죠. 근데 감독이나 코치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해버리니까. 근데 구단에서는 이게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리고 어디 호텔을 쓰든 음식점을 가든 최고 대우를 해주라고 저는 부담감 마주치고 부딪히고 아.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 나를 보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하나에서 부르니까 조건도 없이 가버린 거예요. 아 정말 있으면서. 정말 안 좋은 FA의 1호였네요. 네, FA 그렇게 개심제 1호가 참 1호도 많네요. 아 1호가 너무 많아 지금. 개심제 1호? 개심제 1호. 실물의 개심제로 네. 해가지고 네. 나왔거든요 그때. 아 그래서 아, 이게 참 너무 저 구단에 어떤 것도 파악을 좀 하고 뭐 좀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그냥 뭐 선수들을 위해서. 좀 좋았어요. 그 쌍방울. 네, 쌍방울 얘기해 주시죠. 네. 김성근 감독님이 해태 이제 인스타를 계시다가 네네네. 쌍방울 감독님 가셨는데 이제 제가 그때 95년대 이제 좀 한번 빵 터트리고 장성훈한테 밀렸어요. 감독님이 장성훈만 키우시더라고요. 전 해에 성적을 홈런을 저 말로 없는 치고 장성훈 해설위원님 혼자 한번 나오셔야 되겠어요. 아, 제가 보기에는 네. 아유. 근데 이게 그때 이야기들이 김문영 감독님이 그 김기태 놓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미스타일즈 김상훈 선배님도 이렇게 트레이드 해보시고 또 박노준 뭐 좌타자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 좌타자에 좀 한이 좀 내려 있었어요. 이제 성우한테 밀리고 이제 쌍방울 갔는데 쌍방울 가니까 황문수 김성래 MVP 홈런화 그리고 유격수의 박진만 그 수비 진짜 잘 김호. 김호. 예. 그 세컨에는 그 철인 최태원이. 최태원이. 일루수에는 김기태. 거기도 야, 아이고. 야구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가는 인생. 야, 아니 쌍방울 화면은 왠지 저 신생팀인지 최고상 또 다 보이더라고. 아. 이렇게 예, 쉬운 건 없더라고요. 타이거즈를 떠나서는 고생을 좀 많이 했죠. 10년간 타이거즈에서 이제 전성기를 보냈고 그랬죠. 그 뒤에 이제 LG로 트레이드해서 가면서부터 이제 선수 시절의 고난이 시작됐죠. 뒤늦게. 아. 예. 그때 이제 LG 트레이드 돼서 정말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자 정말 열심히 운동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LG 트윈스 1선발을 차지했어요. 네. 그래서 개막전에 선발로 딱 나갔는데 네. 초구 던지는데 허벅지가 퍽 하고 터진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가. 거기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이 된 거죠, 이제. 아. 그래서 1년 만에 LG에서 이제 방출되고, 다행히 또 SK에서, 예, 콜이 와서, 그걸로 가서 운동을 하게 됐고. 그런데, 예, 성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네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타이거즈를 떠나서부터 이제 내리막이 이제 완전히 시작된 거죠. 2006년 LG 때도 2승 5패. 네. 예. 그때 이제 다리가 터지고 나서. 예, 경기를 못 뛰니까요. 제가 옆에를 이렇게 의자 같은 걸 잡지 않고는 앉았다 일어났다가 안 될 상태인데. 아. 시합을 나간 거죠, 이제. 아. 예. 당연히 이제 성적이 좋을 수가 없었고요. 예. SK 때도 승이 없으셨고, 한화 때도, 예, 예, 그랬었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는데. 그렇죠. 이제 그 SK로 제가 갈 때는 뭐 삼성, 기아, SK 여기 세 팀에서 다시 저를 기아에서도 이제 오라고 이제 콜을 해줬죠. 근데 근데 왜 SK? 그때는 이제 10년간 이제 광주 생활을 하고 나서 네. 떠난 지 1년 만에 다시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게 조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기아 해태의 기아에서 에이스라는 소리도 듣고 했었는데 트레이드에서 갔다가 1년 만에 무너져서 다시 오는 게 조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향 팀인 SK를 선택했죠. 네.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해서 뭐 구속도 147km까지 올리고 다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그때 부임했을 때거든요. 네네. 저보다 더 어린 선수들이 저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아. 제가 147을 던져도, 네. 저보다 더 좋은 송원범, 뭐, 이런 투수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구단 입장에서는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한테 그렇죠. 기회를 가는 게 맞으니까. 네. 제가 2군에서, 그 해에 2군에서 107이닝 던지고 방어율 1위 하고. 오! 최고의. 2군에서. 네. 최고의 한 해를. 네. 1군에서 던져도 되는 구인데, 2군에서 던진 거죠. 야 운이 별로 없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시합을 뛰어야 되니까 계속 이제 좀 자유계약으로 풀어달라 구단에 요청도 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예, 자유계약 통보를 받고 네. 선동열 감독님의 부름을 받아서 네. 일단 테스트 형식으로 삼성에 가게 됐죠. 네. 삼성 가서 테스트를 일주일 하고 네. 오케이 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 네. 자 인천 집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어. 그래서 딱 올라와 있었는데 네. 삼성하고 넥센하고 현금 트레이드 파동이 이제 난 거죠. 뒷돈 거래 뭐 현금으로 했다 이게 한번 터져가지고 삼성 구단이 아니고 그룹에서 외부 영입 금지. 이게 딱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때 선동열 감독님께서 미안하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다. 야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 1년은 어떻게 더 해보고 싶어서 네. 술을 잘 안 먹는데 술을 한 잔 먹고 김희식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죠. 네.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문자를 보냈죠. 저가 최상덕 선수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감독님하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한 3일 뒤에 전화가 오셨어요. 김희식 감독님이 야 우리는 다 끝났는데 너 뭐 지금 나이가 있는데 뭐 말투가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너 여기 후배들 다 했는데 괜찮겠어? 우리 1월 6일인가 8일날 시작한다고 1월 그때 와서 한번 테스트 받아봐 그러면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뭐, 기회는 주신 거네요. 예, 자존심이고 뭐고 저는 없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알겠습니다 감독님 기회만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그 겨울에 이제 그때가 제가 38살이 였을 거예요. 그 38살 투수로서는 상당히 나이가 좀 있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39살 되는 해 이제 한화에서 마지막 전 선수들이 모여서 첫 훈련을 이제 워밍업을 시작할 때 저는 불펜 피칭을 했죠. 네. 그때 눈이 살짝 왔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138kg를 던져서 합격을 받았죠. 1월 달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안 좋게 또 성적이 이제 한화 성적이 떨어지면서 나이 많은 그때 송준우 선배, 정빈철, 문동환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정리가 될 때 같이 또 나오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타이거즈를 떠나서는 고난이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거는 네. 제가 선수를 마지막으로 뛴 그 해에 39살인데 148kg를 정식 경기에 던졌어요. 이야. 구속은 그만큼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그냥 만족을 그냥 위안을 삼죠. 정말 간절했던 당시네요. 예. 때 연봉도 거의 계속 반토막 나가지고 예. 생활도 조금 녹록하지 않았을 때 예. 그 많은 구단들 중에서 최상덕 전설의 애증의 구단 어디입니까? 애증의 구단 저는 LG. 왜요? 이게 타이거즈는 워낙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LG는 그때 저희 또래 그 당시에는 선명의 대장이었어요. 팬들도 많고 서울이고 뭐 좀 과학적이고 뭐 어떤 그런 선진 야구를 구사하는 그런 구단 한 번쯤 가서 뛰어보고 싶은 구단. 예. 근데 갔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잘 못하고 어떤 그런 역경을 겪었으니까 아쉽죠. 예. 공부는 절대 다 팀에 팔아서는 안 된다. 현금 트레이드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못하게 말린 게 나죠. 본인은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뜻이니까. 이게 생각이 다르니까는 그렇죠. 이제 고맙긴 한데 제 입장에서 야속하죠.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르니까. 네. 아니, 제 또 인생이잖아요. 네. 어쨌든 또 이제 코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주축으로 이제 갔던 그런 분위기고 팀에서 이제 저희는 나이가 한참 어린데 조금 이제 그런 그냥 분위기 자체가 조금 엄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조금 아 프로에 왔는데 이제 사회인이잖아요. 여기서는 즐겁게 이제 야구를 한다 생각했는데 아마추어 때 많이 맞았던 그런 걸 이제 탈피한다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는 또 그런 것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애때는 똑같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아마추어 빨리 정신하고 빨리 여기를 떠나자 이제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떠날까 이제 말 들어보면 이제 LG 같은 경우는 분위기 너무 좋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없다 그러고 진짜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실 제 나름대로는 큰 결단을 사실 했어요 그때요. 구단 찾아가서 야구를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지금 아주 모험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야구를 그만둔다면 야구를 그만둬야 되나 아니요. 구단에서 임의탈퇴라는 게 있거든요. 야구 그만둬 그러면 그만둬 그만둬 그러면 그만둬 그러면 그럼 딴 팀 못 가 그만둬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조금 생각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구 그만두겠다는 얘기하신 건 96년도였습니까? 말한 거는 구단에서 95년도나 1년 전에 했던 거예요. 1년 전에. 96년도 초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정도에서. 네, 네.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면 조금 약간 내가 생각한 대로 좀 승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트레이드가 돼서 LG 갔을 때 성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네. 근데 다시 2004년도에 기아로 왔어요. 타이거즈로. 네. 그때는 왜? 그때요? 네. LG 방출 했잖아요. 네. 이제 야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우리는 자유계약 신분이 되려면 그러니까는 회사원들은 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한 팀에 있으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구단한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치면 뭐 또 지금이야 9년 하면은 마음대로 이제 FA 선수 되잖아요. 네. 코치님 때도 FA가 없었죠. 우리는 없었죠. 네.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는 구단에서 보내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구단에 한마디로 조금 마음 그때는 뭐 그런 얘기가 난 노예계약 뭐 그런 것도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 나올 법하죠. 네. 근데 이제 방출되고 나니까 어쨌든 간에 자유계약 신분이 된 거예요. 33살에 그래가지고 이제 기아랑 이제 계약을 한게 된 거죠. 아. 자유계약 신분으로 계약하게 되면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요구했을 때 구단에서 들어주면 하면 들어주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계약 어떻게 했습니까? 기아 타이거즈하고 타이거즈하고는? 기아 타이거즈는 제가 33살 방수됐기 때문에 야 네가 수술까지 했는데 한 달하고 계속 아파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린 돈을 1년 동안 줘야 되는데 계약하면 1년 동안 누군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이제 몇일까지 체크를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계약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구단 제시한 게 뭐냐 한 달 계약을 하자. 너 해가지고 계속 한 달 동안 볼 못 던지면은 그냥 나가는 걸 해라. 우리 1년 동안 돈 안 준다. 한 달 계약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제 그쪽도 보험을 이제 해놓은 거죠. 왜냐면 그냥 그렇죠.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아프갖고 시합을 못 던지 1년 동안 그럼 돈만 계속 줘야 되는 거죠 나한테. 그래도 아무리 해도 한 달 계약 자리가 있어요? 아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내가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FA 된 거하고 그냥 소속 팀이 있을 때는 계약이 성사가 안 돼요. 구단에서 그냥 너 이거 받고 하면 해야 돼. 네. 그럼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안 된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그러면 나도 이제 내 생각을 얘기한 거야. 그 대신 한 달 계약 하겠다. 회의에서 만약 오퍼 온다면 구단에서 아니 저기 국내 구단에서 오퍼 오는 것은 내가 그건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데서 해외에서 오퍼 오면은 그때는 자기가 풀어달라.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33세 다른 데서 구단에서 외국에서는 오퍼 올 일이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너 좋으면은 계속 1년 더 쓸 수 있고 안 좋으면 한 달 만에 보낼 수 있고 계약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 좋네요.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그때 5천이요. 한 달에 5천이면 엄청 많이 준 거죠? 아니죠. 1년에 5천이죠. 1년에? 한 달에 5천이면. 그러면, 아니, 방출 선수는.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 5천이 많이 준 거예요. 기아에서도. 그러잖아요. 아, 코치님 때 아니에요.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아니,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월.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할 때, 인지에서는, 이제 너, 쉽게 말하면 네 수명 다 됐어. 버리내잖아. 오늘 계약해서 받아줘갖고 오체라 죽고 인생을 다시 꽃피우게 되면 그 고마움도 있을 거고 또 딴 팀에서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와 근데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냐 없냐는 그 계약 딱 지금 이 자리 그걸 판단하는 거죠. 한기주 전설은 삼성으로 이적을 네. 본인이 원했습니까? 아니요. 삼성으로 가는 거는 아니었지만 그냥 트레이드
이적을 시켜달라고 구단에 요청을 했었죠, 계속. 근데 우연치 않게 이게 삼성에 되더라고요. 삼성에 간 선수들이 다들 만족해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 기아 같은 경우는 뭐 1군에 있으면 뭐 다 똑같겠지만 뭐 2군 같은 경우는 기아는 뭔가가 좀 갇혀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개인 이동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눈치를 안 봐요. 일단은 그냥 뭐 개인으로 다 움직여도 되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것도 끝나면 눈치 보지 말고 자기 할 거 했으면 가라. 그런 게 되게 애들한테 좀 편하게 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타이거즈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지금은 타이거즈는 저도 안 간 지가 오래돼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네. 삼성은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은퇴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결정 내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8년도까지는 이제 거의 뭐 하고 뭐 좋은 성적은 못 냈지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캠프를 따라가지를 못했었죠. 어깨가 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어깨를 어떻게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저희 딸이 이제 태어나서 아마 만 2세 정도 됐을 때였고 이제 저는 아빠가 그래도 야구를 했다는 걸 좀 기억을 좀 하고 싶게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죠. 뭔가를 좀 더 해보려고 모르겠으면 이제 팔도 종통 오바가 약간 뭐 3쿼터 언더까지 내려보고도 왜 그러냐면 안 아픈 부위를 이제 찾으려고 저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도저히 이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병원 가서 또 검진을 해보고 해보니까 또 인대가 또 파열이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끊어진 상태고 주사로도 이제 그쪽까지는 놓기가 힘들다. 이게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어깨가 아프면서 뭐 지금이야 이제 말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계속 맞았었어요. 기아 있을 때부터.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리 재활로도 가능은 하겠지만 어깨라는 거를 수술을 하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어떤 선수는 뭐 저한테 보면 형 왜 이렇게 성의 없게 던지냐고 나 저한테만 그래요. 저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성의 없게 예전하고 다르니까 그냥 성의 없게 던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근데 이게 뭔가를 더 하고 싶으면 힘을 쓰고 싶으면 어깨가 이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주사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하다가 주사 약발도 이제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일섭 전설도 83년에 입단해서 87년까지 해태에 네. 있다가 빙그레 이글스로 88년도에 가게 됐고 그때 당시에 성적은 어땠습니까? 성적 좋았어요. 오히려 빙그레가 성적이 나쁠 때 들어갔으니까.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오히려 페네트레이스 1위를 했어요. 뭐 내가 가서 1위 했다는 거는 그 뭐 또 도움은 좀 됐겠죠. 부인 안 하시네요. 해태하고 빙그레하고 차이점이 네. 뭐랄까 이게 단합이 좀 잘 안 되는 쪽이에요. 빙그레가 장단한 지가 얼마 아 그렇지 그렇지 안 돼갖고 네. 이제 공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해갖고 네. 공기를 좀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한 거잖아요. 아니 그게 내가 왜 그러냐면 어떻게 공기를 잡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아 선배 간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김홍덕 감독님이 저한테 많이 이제 권한을 좀 주셨네. 네 그래서 공기를 좀 잡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혼날 줄 알았어요. 아 잘했다고. 잘했다고. 어? 내가 할 일을 네가 했구나. 그때는 이제 역으로 또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성적이 좋았고 한번 이제 바람 타면 쭉 갈 수 있는데 90년까지. 개막 전날. 예. 그 아킬레스가 끊어졌어요. 아. 지금은 이제 천연잔디로 이제. 운동장을 이제 바꾸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뭐 49장이 인조잔디거든요. 인조잔디. 그 인조잔디가 엄청히 그 선수들한테는 이게 부상이 이제 항상 따라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아킬레스 아픈 애들이 엄청히 많았어요. 아. 왜 그러냐? 운동장에서 그 인조잔디에서 한 개 밤은 천연잔디에서 세 개 밤 거나 마찬가지. 아.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거죠. 저도 지금 아킬레스 다쳐서 은퇴한다는 걸 지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한참 좋을 때 은퇴했는데 왜 은퇴했나 싶었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킬레스가 이제 끊어지면 이제
선수 생활을 못 해요. 아. 하고 싶어도 뭐 진단이 28주. 28주? 28주. 이야. 모르겠어요. 이제 뭐 감독님이 저를 잘 봤는지 코치 제의를 온 거예요. 아. 일단은 그래도 성적은 좋았어요. 억울했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정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끊어지나? 속상하죠. 한 4년, 4, 5년은 더 해야 더 할 수 좀 아, 그럼 더 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받아들여야지 뭐 또 다친 걸 또 다시 일어서기는 힘들고. 내가 그때 급상만 아니었으면. 그렇죠. 내가 빙글의 장종훈이일 수 있었는데. 더 잘했을 거야. 더 잘했을 거다. 이럴 때 물 좀 마십시다. 기아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왜 1년만? 아 이것도 참 제가 한국에 없었어요 사실 그때 이제 딱 시즌이 끝나고 여행을 갔어요 홍콩을 갔었는데 홍콩. 그때 이제 지금 있는 롯데 코치 이병규 코치랑 저 이제 아는 형이랑 셋이 갔는데 아 자꾸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대형이 보호에 풀려서 지금 KT가 완전히 이 어떤 그 부상 선수 라고 하잖아요. 한 명씩 데리고 왔잖아요. 이게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대요. 제가 나오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뭔 소리야. 나 아직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았는데. 그래, 맞아. 근데 사실 가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똑같이 인수인계를 그대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설마 광주 온 지 얼마나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홍콩에서 눈을 딱 떴는데 그때 당시에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이 있었어요. 눈을 떴는데 제가 1등이에요. 뭐야 나 사고 친 게 없는데 나 한국도 아닌데 봤더니 갑자기 KT잉이에요 뭐지? 대박이네 와 이게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거냐 이거 와 저도 정확한 얘기를 들은 게 없으니까 기아 입장에서도 혹시 저를 안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전화 오더라고요 수원으로 가라 아 근데 한 가지 부모님이랑 제가 거의 한 12년 만에 재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챔피리 챔피언스필드가 저희가 시범 경기 때도 공사 중이었고 그때 제가 첫 해니까 그리고 시범 경기 때도 제가 광주에 없었고 한 광주에 있었던 건 원정 빼면은 한 네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가지 그게 조금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광주는 어떻게 보면 고향인데 기아에서 또 워낙 또 야구도 잘 됐고 제가 막 기아에서 팬분들이 유니폼도 제일 많이 사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좀 아, 홀가분한 기분도 있었던 게 다시 또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에 아,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하면 야구 선수들에게 수도권이란 뭡니까? 아, 제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서 운동을 시작을 했으면 그런 거를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LG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근데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혜태라는 기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 아니면은 이대진 선배 둘 중에 한 명은 팔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아. 저는 내심 기대를 했죠. 그때 이제 선배님들은 다 일본으로 트레이드가 됐잖아요. 임대로 팔려가고 저도 내심 일본으로 가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망했죠. 삼성으로 갑자기 트레이드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순간 아니 기자들이 박찬호한테 가야 되는데 다 나한테 와요. 어. 어? 야, 소식 들었냐? 트레이드 됐다. 뭔 소식이냐? 모른다 나는. 그래갖고 그냥 한국 들어와 보니까 딱 결정이 다 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배신감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도 많이 불만을 많이 얘기했는데 결정이 나와서 뭐 이미 구단끼리 계약이 다 끝나버렸는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야 그때 진짜 선수는 없네요. 네. 냉정하네 진짜 선수는 없고 그때 양준혁 선수. 네. 양준혁 선수도 힘들었겠네요. 많이 힘들었겠죠. 여기 나와서도 그 얘기.
Thank you.